안녕. 저리 가. 안녕하세요. 지금 라스베가스 온 지 2일차인데요. 인앤아웃 버거를 먹으러 왔습니다. 오늘 점심시간인데 제가 아침을 안 먹어가지고 지금 굉장히 배고프거든요. 인앤아웃 제가 13년도 때 왔었는데 그때 이후로 처음 먹어보는 건데 얼마나 맛있을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이게 이제 애니멀 스타일이라고 한 2달러 더 내면 이렇게 해줘요. 그래서 좀 더 맛있게, 좀 더 살찌게 한번 먹어볼게요. 네,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이렇게 생겼습니다. 애니멀 스타일. 저도 원래 인앤아웃 좋아해가지고 한번 먹어볼게요. 확실히 맛있다. 저는 햄버거 중에 인앤아웃이 제일 맛있는 것 같습니다. 쉐이크쉑, 인앤아웃 5까지 중에서? 네. 아니요, 저는 좀 원래 햄버거를 안 좋아하는데 여기는 좀 맛있는 것 같아요. 근데 이거 감자튀김이 간이 안 돼 있어요. 소금 넣어 먹으라고 이거 준 것 같은데 전 싱겁게 먹기 때문에 단 것도 별로 안 좋아하고 찬혁 선수는 단 거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. 선물 주시는 분들 있으면 참고해서 네, 저 단 거는 별로 안 좋아해서. 근데 오늘 아침인데도 인앤아웃 아까 줄 엄청 길더라고요. 아침 시간에 역시 햄버거가 인기가 많나 봐요. 근데 인앤아웃은 약간 메뉴판에 안 나와 있는 게 몇 개가 있어요. 이것도 메뉴판에 안 나와 있고 프로틴 버거라고. 프로틴 버거? 프로틴 버거. 프로틴 버거라고 이 빵이 없고 그냥 레터스로 감싸져 있는 것도 있어요. 신기하네. 근데 저는 햄버거 여기 햄버거가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. 근데 인앤아웃 지점이 없더라고요, 한국에. 한국에 인앤아웃 잡죠. 네, 그래서 외국 나왔을 때 무조건 먹어야 되는 것 같아요. 작년에는 고든 램지 버거 아, 고든 램지 버거 먹었어요? 맛있어요? 고든 램지 버거는 이제 약간 수제 버거 느낌으로 나왔었고 이건 그냥 많이들 아시는 햄버거니까 좀 다른 것 같아요, 서로. 저는 있어요? 근데 이게 더 좋은 것 같아요. 아, 진짜로? 먹기 편한 것도 있고. 배 고든 램지 버거보다 이게 더 맛있다고? 여러분 다 먹었습니다. 이번에 인앤아웃 굉장히 오랜만에 먹어봤는데 저는 되게 맛있게 먹었던 것 같고 근데 이거는 되게 처음에 맛있었는데 먹다 보니까 식어가지고 좀 맛이 없어져서 원래 거를 먹게 되더라고요. 근데 좀 따뜻하게 먹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. 오늘 되게 밖에서 먹고 있는데 날씨가 좋아서 음식 맛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. 저는 보통 햄버거 가게 가면 그냥 평범한 버거 하나랑 평범한 감자튀김이랑 평범한 콜라 그냥 좀 평범한 걸로 먹습니다. 한국에도 저는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. 근데 왜 없는지 잘 모르겠어요. 되게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 맛인 것 같아요. 네, 오늘 인앤아웃 버거 먹어봤고요. 다음에도 여러 군데 돌아다니면서 맛있는 거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